네, 굿모닝 뷰의 고은별입니다. 전거래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일머니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부와 기업의 합동으로 꾸려진 1차 셔틀 경제협력단이 지난 15일과 16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방산과 원전 분야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고요. 2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5건의 업무 협약에 대한 체결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어 진행한 상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아랍에미리트 투자사 간에 930만 달러의 추가 계약까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산업부가 기존에 발표된 금액보다 2배가량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6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체계의 후속으로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EPA에 대한 확대 논의를 심도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국내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간 기업들의 수주 소식 연이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기아 이야기입니다. 기아가 준주년 전기 SUV인 EV5에 대한 콘셉트카를 어제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EV5의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이 돼서 국내보다 먼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판매량을 회복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완성차 기업들의 행보가 참 놀랍죠. 지난달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합친 수출액이 반도체를 넘어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부가 차량이 실적 향상을 주도하는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국 시장의 활로 개척이 글로벌 행보에 추진력을 더 얻을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주항공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 X로 불리는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민간 최초로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가 브라질 발사장에서 발사하는데 공식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한비 TV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현지 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에 발사돼서 육안으로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그 후에 어젯밤 분석을 한 결과 106초간 엔진이 연소가 됐고요. 4분 33초 동안 비행을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초보다 엔진의 연소 시간이 12초가량 부족하긴 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회사의 입장인데요.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추력 안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비 TLV가 싣고 올라간 탑재체, 브라질의 관성 함법 시스템 시스나브 역시나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소형 위성을 고객이 원하는 궤도로 보내는 데 성공한 그런 민간 업체가 된 것입니다. 회사는 2024년부터 한빛 나노로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도약,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뉴스입니다. 신라젠인데요. 신라젠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신라젠은 지난해 12월 20일이었죠.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에 대해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신라젠의 공시일은요, 임상 신청일보다 2개월 늦은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오는 4월 12일까지 확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연 이유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 최근 1년간 신라젠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2020년 5월 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서 2년 5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바가 있었던 만큼 이번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가 추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고은별이었습니다.